네, 오늘 프라임 연예에서는 이 헐리우드에서 떠오르는 신예 배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랜스 임씨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기타까지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이번에 그 니콜라디언에서 네. 새로운 쇼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네. 그 쇼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 쇼가 School of Rock에서 이 애들이 다섯 명이 있어요. 그 다섯 명에서 they go to this very prestigious prep school. And they get this new substitute teacher who teaches them how to rock and roll and loosen up. 근데 제목을 들어보니까 네. School of Rock. 이 한인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2003년도에 제작된 네. Jack Black이 나오는 네, 영화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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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면 그거에 다시 이렇게 리메이크 된 그런 TV 시리즈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니콜라디언에서 좀 그 니콜라디언 애들에서 좀 브랜디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맡고 있는 캐릭터 네임. 네임, Zack. 이 사실 TV에 나오는 거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게 사실 한국에서도 그 젊은이들의 네. 꿈이기도 해요. 그런데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게다가 모든 사람의 드림 잡인 할리우드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네. 얼마나 노력 많이 했어요? 처음에 시작한 거는 very small indie film. 그다음에 거기서 뭐 조금한 것들은 뭐 small short film, short film, short film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면서 힘들었죠. 그다음에 I booked my first series regular role growing up Fisher. And then 거기서 좀 started working better and then I got fresh off the boat and then I started started climbing a little bit better. 지금 사실 올해 15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오디션 다니거나 TV 롤 이런 거 할 때 연기할 때 네. 엄마가 매니저로 같이 다니세요. 네. 엄마가 해야죠. 네, 엄마가 해야죠. 엄마가 참 힘드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네. 쫓아다니셔야 되니까. 네, 네. 엄마랑 일해서 네. 엄마 족이 있지만 네. 살짝 얘기 좀 해주세요. 힘든 거 없어요? 아, 힘든 건 많죠. 엄마하고 아들끼리 그 사이가 좀 힘든데요. 뭐, 네. 엄마가 저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매니저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There's stuff that we know we say to each other that we shouldn't say because it's not professional, but it works out though.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말 배우는 것도 힘들지만 여기에서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멀티 탤런트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기타도 네. 기타 배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그거 이외에 또 다른 탤런트 같은 거 어떤 거 좀 알려줄 수 있는 거 있어요? 뭐 노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고요. 네. 뭐 연기, 기타, 노래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네. 사실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좀 큐트하세요.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그리고 니콜라디언 채널이 사실 어떤 TV 시리즈보다 굉장히 애니메이티드하고 동작도 좀 크고 좀 그렇죠, 어린이 용이도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근데 말 안 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mature해 보여요. 아, 그래요? 어른 같아요. 감사합니다. I've been striving for that today. 네. 자, 그러면 오늘 기타를 가지고 나왔는데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맞죠. 근데 맞죠. 무슨 노래 해줄 거예요? 궁금해요. 한국 노래 할 거예요? 네, 한국 노래 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노래요? 사이언티에서 꺼내 먹어요. 오, 알아요? 조금 들려주세요. 조금 들려주세요? 오케이. 쉬고 싶죠, 시끄럽죠,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뭐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뭐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뭐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 줄게요. 와, 감사합니다. 노래할 때도 어른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배우 그리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역할 같은 거 꿈꾸고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요.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너무 연기 너무 잘하고요. 네. 제이미 폭스도 정말 잘하고요. 음흠. 윌 스미스 정말 잘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출연하고 있는 TV 시리즈 랜스 볼 수 있는 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Nickelodeon Saturdays 8:30 p.m. Only on Nick. 이 Nickelodeon 채널에서 토요일마다 밤 8시 30분에 랜스 임 지금 떠오르는 한인 배우입니다. 아마 여기저기서 몇 년 안에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랜스 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라임 연예
LA18 Prime News 최지민입니다.